아 이거 서브노드 뭐 딜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거 무아지경 공속 좀 볼게요. 수라결 기본 공속 5% 증가거든요. 이펙트가 좀 바뀌는 건가? 때리다 보면 무아지경이 이렇게 참. 아 근데 중간에 못 끊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거 애기를 때 별로라나? 형 공속이 빠르면 그만큼 딜 압축이지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야. 애기들처럼 대가리가 빨리빨리 도는 애들한테는 아크 패시브로 딜 압축 빨리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. 나는 내가 보통 님들이 내 수라 할 때 보면 나 끊어치기 잘 안 하거든요. 그냥 아드나 아니면 천상 공속으로 자연 끊어치기 되는 것만 해. 근데 오히려 공속으로 이렇게 압축시켜주면 나야 이득이라서. 1, 2, 3, 4, 5. 와 미친 공속 미쳤네 이거. 어 그지? 야 공속이 수박 미친 부스팅이 붙는데? 이번에 아크패시 끄고 그리고 다시 가볼게. 야 근데 공속 차이는 좀 크지 않나?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? 유튜브 영상 두 개 틀어놓고 봐야 되나? 자 과학적인 방송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다이. 야 이거 동시에 이렇게 딱 못 누르나? 요이 땅 안 되나? 그건 편집자님이 해주실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이 수라 시간 동안 때리는 건데 지금 수라 치는 공속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라를 좀 더 친다야 지금. 기본 타스 증가에도 붙어있다고. 기다려봐 아크 패시브 정확히 읽어볼게. 수라결 기본 공속 공격의 최대 공격 횟수가 6회 증가하며 8번째 공격마다 무아지경을 얻는다. 이거 다음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? 잠깐만. 아 그냥 데미지만 늘어난 거네? 최대 공격 횟수는 그냥 6회만 늘어난다. 이게 6타가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게 더 빨리 끝나네. 딜 압축이 한 2초 정도는 더 된 것 같은데. 아 좋긴 해. 근데 이게 지금 다 열려봐야 될 것 같아. 이게 지금 3열 세트가 빠지는 게 좀 고점이 좀 깎이는 거라. 아 풀계승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일단 이거 뭐 풍랑까지만 봐볼게요 한번. 아 더블이야? 아니 잠깐만 이거 노보석 데미지인데 이거 데미지가 왜 이러냐? 님들 이게 뭐가 생긴 거냐면은 원래 아덴 키고 파천 때리고 이 낙화까지가 이게 권항인데 새로 생긴 게 이겁니다. 풍랑 이것까지 새로 생긴 거예요 스킬이. 아니 옆 동대에는 수바 핵펀치 하나 줬으면서 우리는 수바 수라결 6번 더 때릴 수 있게 해줬다고? 이게 직접 써보니까 좀 말이 달라지는데 이거 권항 세팅도 카제 2막대는 좀 해놔야겠는데? 아니 왜 수바 우리는 헤드어택 공격시라고 왜 리스크를 하나 달아주는 거냐고 개빡치게. 그러면 수라한테 바인딩 스킬 하나 주던가. 있는 놈들이 더 하다고요? 아 내가 애기들 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. 저 잠깐만요 아크 패시브로 해볼게. 예열 넣어. 야 근데 이거 이펙트가 좀 이쁘긴 하네. 와 빠르다. 맛있긴 하네. 오, 개 맛있긴 하네. 아 이거
아 이게 지금 아크 패시브 그 첫 번째 진화탭이죠. 거기가 지금은 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네. 7스택에 한번 끊고 더 할 수 있다고. 와 이 빨라서 지금 아뎅 관리가 안 되네. 아 한번 끊어치기가 되긴 되네. 아 확실히 약하긴 하다. 이게 원래 원킬이 나야 되는데 어 세팅이 아직 다 안 된 아크피시브라. 아 유물각인도 아직 안 돼 있고 어 유물각인도 아직 안 돼 있고. 아 이거 풀계승만 하면 실사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거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